안녕하세요. 배워봅서 관광영어 진행자 강유라입니다. 지난주 어떤 상황에 쓰이는 표현들을 학습했나요? 네, 숙소 입실과 관련된 표현들을 학습했습니다. 지난 시간 학습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과제로 냈던 영어 표현들을 함께 살펴볼게요. 첫 번째 표현이었던 체크아웃 하고 싶어요. 체크아웃 하겠습니다. I would like to check out. 저는 김정민이란 이름으로 예약했어요. I have 혹은 I made a reservation under 김정민. 체크아웃 시간은 몇 시인가요? 체크아웃 몇 시까지 해야 하나요? What time is checkout? 이 예약은 조식을 포함하고 있나요? Does this reservation include breakfast? 침대 하나 추가하는데, 다시 말해, 엑스트라 베드에 추가 비용이 있나요? Is there an extra charge for an extra bed?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표현들로 입실을 완료했다면 이번 주부터는 입실 후 여러분들이 숙소를 이용할 때 서비스를 활용할 시에 필요한 표현들을 학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어떤 대상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상대방에게 대상에 대한 정보를 줄 때 필요한 표현들입니다. 첫 번째 표현은 저는 대상을 원해요 라는 표현인데요. 대상 주세요, 대상 부탁해요와 같은 상대방에게 어떤 대상을 요청할 때 널리 쓰일 수 있는 표현입니다. I would like 대상, please 라는 표현인데요. 원하다, want보다 좀 더 공손하고 애둘려 표현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I would like 대상, please. 6시에 모닝콜 좀 부탁합니다 라고 표현할 때 해당 표현을 변형시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I would like a wake-up call at 6. 누군가를 깨워주는 wake-up, 전화, call이라는 단어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6시에 모닝콜 해주세요. I would like a wake-up call at 6. 두 번째 표현은 몇 시에 대상이 행동하나요? 라는 표현입니다. 몇 시에? What time? 의문문임으로 동사를 주어인 대상 앞에 두어야 하고 행동을 나타내는 일반 동사는 주어인 대상보다 앞으로 나올 수 없으니 이런 경우에는 일반 동사의 대표인 do나 does를 빌려옵니다. 주어가 제3의 하나인지 아닌지에 따라 does와 do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What time do 혹은 does 대상 행동. 다시 한번 What time do does 대상 행동. 편의점 몇 시에 문 닫나요? What time 내가 묻는 호텔 안의 편의점은 한 개이므로 does를 선택. What time does the convenience store close? What time does the convenience store close?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의 마지막 표현은 대상이 고장났어요. 작동하지 않고 있어요. 작동하다라는 work를 활용. 동사 끝에 ing를 붙이면 하고 있는 중인이라는 동작의 진행 상태를 나타내는 진행형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대상, working, 대상은 작동하고 있는 중인. 문장이 형성이 안 되고 있죠. 대상을 작동하고 있는 중 끝에 이다를 붙여야 합니다. 의미는 없지만 문장으로 완성시켜주는 동사, 비동사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대상이 하나이면 is, 여러 개이면 are를 선택. 대상 is working, 대상이 작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에서 고장이 났다면 작동하고 있지 않는 중이므로 동사 다음에 아니한이라는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not을 붙여 대상 is not working 이라고 만들면 되겠습니다. 에어컨이 안 돼요. The air conditioner is not working. The air conditioner is not working 이라고 변형시켜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나의 어떤 행동에 대한 허가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해달라고 요청할 때 쓰이는 행동 관련 표현입니다. 제가 행동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라는 조동사 can을 활용. Can I 행동? 이 표현을 활용하여 제가 수건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Can I 받다라는 get, 더, more, 수건, towels. Can I get more towels?
이번에는 상대방에게 해주실 수 있나요? 해주실 수 있다 라는 말의 뉘앙스가 방금 전 활용한 할 수 있다 라는 표현보단 더 공손하게 들리죠.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할 때에는 can보다는 can의 과거형인 could를 활용하여 공손함을 표현합니다. 조동사의 과거형은 과거 시제를 나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표현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Could you 행동? Could you 행동? 오늘 저녁까지 제 짐을 보관해 주실 수 있나요? Could you 보관하다 라는 keep, 나의 가방을 my bag, 오늘 저녁까지 until this evening. 한 번에 Could you keep my bag? Until this evening 이라고 바꾸어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핵심 문법은 전치사입니다. 전을 의미하는 pre, 위치를 의미하는 position을 합쳐 preposition, 전치사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전치사는 명사를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치사는 자신이 도와주고 싶은 명사를 기준으로 전, pre의 위치, position 하여 명사를 다른 구성원들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책상 위, 책상 아래에서 위, 아래에 해당하는 말들이 영어의 전치사에 해당하고 영어로 바꿀 때에는 전에 위치해야 하므로 위 책상, 아래 책상 순서로 바꾸어 표현해야 합니다. On the table, under the table처럼 말이죠. 우리말처럼 the table on이나 the table under로 표현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나는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브런치를 먹었어 라는 표현을 할 때 I had brunch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에서를 활용하여 프랑스 레스토랑을 앞 문장에 붙여야 하겠죠. A French restaurant at이 아닌 at a French restaurant으로 써야 하겠습니다. I had a brunch at a French restaurant. 오늘 학습한 표현들에 쓰인 전치사들은 저는 6시에 모닝콜을 원해요. 에 6시에 at 중에 해당하는 어디 어디 at이 있었고요. 오늘 저녁까지 제 짐을 보관해 주실 수 있나요? 에서 저녁까지 until this evening 중에서 까지에 해당하는 until이라는 전치사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무엇무엇에 대해 about, 무엇무엇을 가로질러 across, 무엇무엇 전에 before 등 여러 전치사들이 있지만 한꺼번에 다 외우기에는 너무 많아서 앞으로 수업 중 다양한 전치사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번 주에는 전치사의 역할과 그 위치에 대해서만 이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번 주에 이어 숙소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한 표현들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만나는 그날까지 Take care! See you!